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
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고,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간섭이 아니라 감시를 한다는 것이 되게 내용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.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. 면탄만 주는 줄 알았는데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있어서 동물도 자기만의 인간처럼 세계도 있고 경쟁도 하면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포스터나 저희가 글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저희가 흔히 하는 SNS, 카카오 스토리,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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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친구들이랑 토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요. 필요가 없거나 뭐 저희가 쓸모가 없어진 것들을 또 쓸 수 있게 그런 물건들을 기부해주고 해서 좀 보람찬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활동을 끝나고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조금씩 해서 나아진다면 좋은 거 아닌가? 아쉽고 기쁜 마음이 동시에 같이 편의시설 실태가 이렇게 부족한지 처음 알았어요. 실천해야 했죠. 우리들의 인성과 그런 마음들 나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애들이 협동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요. 친구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할 게 있다는 느낌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곤란하고 힘들었는데 보니까 용기도 생기고 재미있고 모르는 것도 알고 서로를 배려하면 더 좋은 일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.